조선 후기 문학 볼게요. 서민 문학이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자본주의의 싹이 나타나고 대상인이 등장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서민들이 문학의 주체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 소설이 또 발달을 하죠. 한글을 애용한 사람들이 서민이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전, 춘향전, 사시남전기, 구운몽, 장화홍련정, 콩쥐팥쥐 이런 한글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화문학도 발달을 하는데요. 유몽이네 어우야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15세기, 16세기 설화들 우리 시기별로 외웠잖아요. 세기별로. 이 조선 후기 17세기, 광해군이면 17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7세기 광해군 때 유몽이네 어우야담이 있어요. 그래서 유몽이네 어우야담,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유몽, 꿈에 있다 이런 얘기죠. 뭐가 꿈에 있냐? 어우야담은 이야기담이에요. 담화할 때 이야기. 그래서 어우, 야한 이야기. 어우, 야한 이야기는 보통 꿈에 있죠. 그걸 뭐 몽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우야담, 어우, 야한 이야기. 이거는 유몽, 꿈에 있다 해서 어우야담은 유몽에서, 아, 유몽인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몽인이 광해군 때 인물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광해군이면 임진왜란 끝나고 왕이 된 사람이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현실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현실을 외면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꿈속으로, 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몽인 이름이 뭐예요? 이름에 꿈이 있는 거예요. 아, 꿈에 꿈이 좋은 거야. 현실은 너무 피폐하니까. 그래서 유몽인 이름에 몽, 꿈이 있다는 얘기에서 아,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 때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조선 후기 3대 시조집 볼게요. 가곡월류, 청구영원, 해동가요. 세 개가 3대 시조집이고요. 가곡월류는 박효관, 안민영이 편찬을 했고 곡조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 박효관이 가곡월류를 편찬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박효관을 박효신의 선조라고 생각할게요. 박효신, 발라드의 신이죠.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가곡이 당시의 발라드였어요. 그러니까 박효관은 박효신의 선조니까 당연히 가곡의 신이겠죠. 그래서 가곡, 이걸 보는 순간, 아, 가곡의 신, 박효관. 이렇게 연상을 하셔서 가곡월류에서, 아, 가곡, 아, 이거는 발라드고, 아, 박효신의 선조, 박효관.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곡조별로 분류를 했다고 그랬는데, 가곡월류니까 당연히 곡조별로 분류를 했겠죠. 그리고 청구영원은 김천택이 편찬을 한 거예요. 특징은 최초의 시조집이고 곡조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뜻은 청구는 우리나라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청구라고 그러고 영언은 긴 언어, 길령의 언어언이라서 긴 언어, 그래서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래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뜻은. 근데 우리는 일단은 최초의 시조집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청구영원을 첫, 청에서 첫, 첫 번째라고 생각할게요. 청을, 청구영원을 첫구영원. 그래서 아, 첫 번째 시조집이구나. 청구의 청에서 첫을 연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청구영원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청구 우리나라라고 그랬죠. 영원을 그냥 영원, 영원하다. 그러면 청구 우리나라는 영원하다. 왜 우리나라는 영원하냐? 천택, 하늘이 택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늘이 택한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청구영원, 청구는 영원하다. 우리나라는 영원하다. 왜? 천택이니까, 하늘이 택한 나라니까 해서 청구영원은 김천택이 편찬을 했더라. 김천택을 끌어내기 위해서 청구영원을 청구, 우리나라는 영원하다. 왜? 천택, 하늘이 택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청구는 영원하다. 이렇게 해서 김천택이 청구영원을 편찬했다. 해동가요는 김수장이 작가별로 분류한 시조집이에요. 그래서 일단 해동가요에서 우리 이걸 생각할게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노래인데 해변으로 가요 대신에 해동으로 가요. 해동가요. 해동으로 가요. 해동은 바다 동쪽으로 가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동가요에서 해동으로 가요 이 노래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김수장이 편찬을 했다. 해동가요는 외우기 위해서 해동 바다 동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수장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수장은 물에 매장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에 매장해 버리게 해서 수장하기 위해서 해동으로 가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아 해동으로 가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동쪽으로 가는 이유는 수장하기 위해서다. 물에 매장해 버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를 그러면 매장하기 위해서냐? 작가를 매장하기 위해서. 작가별로 매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해동가요는 작가별로 분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동가요에 수록된 그 작가들을 수장하기 위해서, 물에다 매장하기 위해서 해동으로 가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해동가요는 작가별로 분류를 했다.
위에 두 개는 뭐였어요? 곡조별로, 노래별로 분류를 했다면 해동가요는 작가별로 어떤 작가의 무슨 무슨 노래가 있고 어떤 작가의 무슨 무슨 노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작가별로 분류를 했다. 외우기 위해서 해동가요를 해동으로 가요, 해동으로 간 이유는 바다 동쪽으로 간 이유는 작가별로 이걸 수장해버리기 위해서 물속에 매장해버리기 위해서 해동으로 가자고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조선 후기에 중인 문학이 태동을 해요. 그래서 중인 문학을 뭐라고 부르냐? 위학문학 혹은 여학문학.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중인문학에 태동하는 모습이 뭐가 있었냐? 시사. 이거를 시인 동호회라고 그래요. 사가 모일사예요. 그래서 시인들이 모인 그게 바로 시인 동호회죠. 그래서 시사를 조직하고 동인지를 간행을 해요. 중인들이. 그래서 중인들이 시집을 낸게 소대풍요, 풍요삼선 다 풍요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중인들의 시사. 그래서 시사하면 중인들의 시인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인 시사에는 옥계 시사가 있습니다. 하나씩 외워볼게요. 일단 위학문학에서의 항이 거리항이에요.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말이 있다 할 때의 항이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 문학이다. 위학문학은. 그래서 거리에서 행한 문학이 위학문학이고 양반 사대부들이 거리에서 문학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중인계층이죠. 그래서 중인계층이 항유한 문학에는 거리항이 들어가서 위학문학 혹은 여학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이 들어가면 아 중인들 중인을 연상을 하시면 되고 중인 시집에 소대풍요 풍요삼선 다 풍요 바람의 노래 풍요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중인들의 문학을 위항 여학문학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리항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리에서 행한 문학인데 거리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행한 문학이다. 그래서 풍요, 바람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풍이 많이 들어가더라. 소대풍요, 풍요삼선. 그래서 거리에 있으면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바람을 막 맞으면서 행한 문학, 쓴 문학이 바로 풍요. 시집에 보면 소대풍요, 풍요삼선 이런 식으로 풍요, 바람의 노래 이 말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 시사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시인 동호회를 뜻하고 이 시사는 중인들의 시인 동호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인들은 뭉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양반들은 그한명한 명이 다 존재감이 뿜뿜이에요. 뭐 영의정 아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명한 명이 다 존재감이 있는데 중인은 혼자서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인들은 뭉쳐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시인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사 시시의 모일사, 시인 동호회 하면은, 아, 이건 중인들이 모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옥계 시사라고 그랬죠. 옥계에서 계가 신의 계예요, 신의 계. 그래서 중인들 한, 아까 뭐였어요? 거리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거리 문학이고, 신의가에서도 막한 거예요. 신의가, 왠지 거리와 어울리죠. 그래서 옥계에서 신의 계 하면, 보고, 아, 이것도 중인 문학.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재건이라는 사람은 이항견문록이라는 중인 역사서도 쓰고, 풍요삼선이라는 이 시집도 썼어요. 중인 시집도.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유재건이 썼다. 요걸 외워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유재건이 재건, 재건이 재선, 비슷하죠 발음이. 재선에 이어 국회의원 재선에 이어 삼선까지 성공했다. 재건에서 아 재선에 이어 삼선까지 해서 풍요삼선이라는 시집을 유재건이 썼다. 그래서 유재건이 재선에 이어 삼선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풍요 삼선하면 아 재건이 재선에 이어 삼선까지 성공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항견문록 유재건이 썼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게 철들어 이항견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항 떠날 이 시골향이에요. 시골을 떠나서 견문을 넓힌 뒤에 다시 돌아와서 시골을 재건하더라. 이항 시골을 떠나 견문 넓힌 뒤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다. 그래서 유재건이 이항견문록이라는 중인 역사서를 썼다. 이 철들어에서는 철종때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조선 후기 한문학을 보면 일단 정약용의 한시 유명하죠. 애절양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양기를 자르는 노래예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막 처절하죠. 자기가 애를 낳아서 뭘 어떻게 뭐 이런저런 슬픔을 막쓴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의 한문소설이 있었는데 양반전, 호질, 허생전, 민홍전 이런 건다 박지원의 소설은 다 한문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풍자 시인에는 김삿갓, 김병영과 정수동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선 후기 서민문학 볼게요. 배경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서당 교육이 보급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를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하면 서민문화의 중심이죠. 그래서 신재유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고요. 이거 뭐 국어에서 워낙 중요한 거니까 신재유가 판소리를 정리를 했다. 그리고 탈춤이 있었고요. 산대놀이라는 게 있어요. 산대놀이는 가면극인데 이게 민중 오락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상인, 중간층의 지원으로 이 산대놀이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한글 소설도 발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홍길동전, 춘향전, 별주부전, 장화홍련전 이거 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냥 구전되어오던 얘기예요. 뭐 별주부전, 장화홍련전 다 그냥 구전되어오던 얘기잖아요. 춘향전. 근데 이제 홍길동전은 뭐 허균이 쓴 소설이니까 아니고 대부분 구전되면은 아 한글 소설이구나. 반면에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양반전, 호질 이런 건다 한문 소설이죠. 그리고 18세기에 새책점이라고 소설책을 빌려주는 가게예요. 새책점. 이런 이 소설책을 빌려주는 가게가 많이 생깁니다. 왜?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발달하니까 이런 이 소설책을 빌려주는 새책점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사설시조도 조선 후기에 발달한다고 그랬죠. 격시계. 이 원래는 시라는 게딱 시조가 격시계 딱 격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격시계 구애되는 없이 격을 깨트리는 사설시조가 등장을 해서 내용도 보면 남녀 간의 애정 표현하고 현실 비판하고 이게 서민들이 아무래도 사설시조를 쓰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조선 후기 경제 보면 자본주의의 싹이 나타난다 그랬죠. 선대지를 통해서 상인 자본가 등장하고 뭐 부농 등장하고 임노동자 등장하고 이런 것처럼 이게 조선 후기의 경제가 발달하듯이 조선 후기의 문화 파트에선 서민이 문화의 주체로 등장하는 의미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